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하나씩 골라서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코너인데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그리고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눌게요.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윤주호 대표님이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합류를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워낙 뭐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 네. 오를지 내릴지 그 해안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기대해도 좋을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시젠입니다. 시젠 오늘 오를 것이다. 어제 시젠이 무상증자 소식 이후에 급등세가 나왔는데 코로나19가 최근에 다시 4차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과연 시젠이 오늘도 오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다. 오늘은 시젠 내릴 것이다. 어제 너무 급등도 나왔고 백신 접종 속도 증가에 따른 변동성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시젠 오늘 어떻게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시젠입니다. 어제 시젠 깜짝 놀랐습니다.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젠이 회사가 개인 주주들을 좀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들도 좀 나왔는데 어제 19% 급등했죠. 자, 시젠 첫 번째 종목 어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어제 또 댓글 보다 보니까 시젠의 분노의 질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시켰길래 이렇게 힘든 분들 많으셨죠. 그렇죠. 진단 키트 시젠을 필두로 모두 다 좀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가장 먼저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된다라는 쪽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백신 보급이 더디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화면을 보셔도 한눈에 보이고 있죠. 최근에 다시 한 700명대로 들어서는 확진자 수에 따라서 특히 오늘 또 거리 두기 운동도 재조정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를 봤을 때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 계속 나오는 흐름들로 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단키트 수요는 여전할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과 함께 또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2%대 정도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 61%. 부럽습니다. 네, 여전히 어떤 생활이 계속 정상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네.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가운데 네, 거기다가 영국은 30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살짝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제 또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100%입니다. 한 주당,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 이런 쪽으로 감사합니다. 4월 26일이 기준일이고 5월 20일 날 상장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해서도 시즌이 챙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배당 얘기도 나와서 작년에 배당을 많이 늘렸죠. 그래서 이게 분기 배당도 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회사에서 언급이 나오고 있고 네. 게다가 코스피로 상장을 이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면 좀 더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이죠. 그쵸. 보통 이제 시즌을 볼 때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바이오주 중에서 가치주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올 네. 정도로 돈 많이 버는데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벌고 있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PR로 보게 되면 5.8배 수준. 거기다가 올해 보유 현금이 한 1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살짝 보이면서 네. 올해 실적이 정점으로 보이는 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다. 이런 쪽에 대한 평가도 한 몫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젠이 최근에 너무 어려웠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젠 때문에 정말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 어제 무상증자 소식과 함께 빵 터졌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는 진단 키트보다는 백신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즌을 바라볼 때 무조건 또 긍정적일 수만 없겠죠. 특히 그동안 좀 주가가 정체됐다가 어제 빠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해소되는 모멘텀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쵸. 다시 감소로 가게 되면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백신의 접종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앞서 잠깐 실적 얘기를 드렸는데 실적은 항상 우상향하는 그래서 영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아무래도 주가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관점은 올해가 실적이 정점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현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즌의 다음 그림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좀 약합니다. 어떤 보유현금을 통해서 M&A나 뭐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을까란 기대보다는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내병원을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IT와 융합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아직은 좀 뭘 그리기에는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좀 청사진을 보여줘야 시즌의 주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즌은 뭐 진단 키트로 뭐 거의 뭐 불을 뿜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보여줄 수 있을지를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주호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시즌 최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았다가 어제 반등세가 나는데 오늘 올 것 같으세요? 내일 것 같으세요? 뭐 하루보다는 이제 들고 계신 분은 나오시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작년에 보면 진단 키트 사이클이 갔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은 하지만 반등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오늘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3개월이었다면 그 다음에 오를 때는 뭐 한 달 반, 그 다음에 점점 2주, 1주, 뭐 한 2, 3일. 지금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 움직임을 보면은 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투자에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주호 대표님은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나올 때다, 빠져나올 때다, 주가가 올라갈 때 빠져나올 때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이 시즌에 대한 한마디 평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할 얘기를 대표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통 우상증자를 가진 호재로 그리고 또 많이 소외됐다가 나왔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성장 동력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 한 17만 원, 18만 원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했다간 또 단기 고점에 물릴 수 있다. 이런 관점 쪽에서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단계, 그리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규 매수는 자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